We are a fix. 네, 저는 빅셀을 알바하는 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가발 픽스 메인 보컬 레오. 안녕하세요, 빅스 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리더 앤입니다. 아빠가발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 보컬 켄입니다. 아꼬찌 나카무. 아빠가발의 아임혁. 이거는 샹리라 앨범에 대해서 네. 이번 새로운 앨범인 샹리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그 전 앨범과 비교해서 이번 앨범이 갖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비교해서. 네, 저희 빅스는 항상 어떠한 판타지스러운 모습을 항상 앨범에 담았었는데요. 이번에 좀 전에 앨범들과 다른 점은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판타지를 좀 저희 앨범과 음악, 뮤직비디오 모든 곳에 녹여낼라 그랬던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었고 도원경이라는 곡, 샹그릴라는 곡이 타이틀곡이었으니까 네,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각자 네. 나비부터. 네. 저는 샹그릴라 도원경이 네, 아무래도 타이틀곡이고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곡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샹그릴라 이번 타이틀 굉장히 좋아하는데 블랙아웃이라는 곡의 퍼포먼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블랙아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블랙아웃이라는 곡으로 수록곡 활동도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무대가 굉장히 멋있어서 무대를 꼭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고 저희 빅스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역시 샹그릴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타이틀곡 샹그릴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동양적이라서 네. 저는 두 곡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라비 형이 직접 작사 작곡한 다가오네라는 네, 곡의 노래가 굉장히 좋고요. 그런 따뜻한 곡이니까 타이틀곡 말고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멤버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곡 작업을 하셨나요? 이제 앨범 속에 수록된 곡은 이제 멤버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있는데 이번에 도원경 같은 경우는 멤버들 다 같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나 음악적으로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고 다들 의견을 하나씩 내면서 완성된 퍼포먼스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샹그릴라 컨셉과 관련하여 실제로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탄생화나 탄생석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 탄생석이 자수정인데 지금도 좋긴 한데 다이아몬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몇 월이죠? 다이아몬드 멤버 있지 않나? 네, 뭐 아무튼 다이아몬드 좋아해서 네. 네, 저는 지금 저의 탄생석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저는 사과가 탄생화인데 사과로 태어나면 사과 예쁘고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탄생화가 인동인데요. 사랑의 인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저도 굉장히 좋아서 다시 태어나도 인동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탄생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나무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루비랑 라벤더인데 저 역시 탄생석과 탄생화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또 저희 부모님이
적절한 시기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니까 예, 전 네, 다음에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거는 슈퍼히어로 에서부터 샹릴라까지 어떤 곡의 안무가 가장 어려운가요? 다들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려운 안무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힘든 안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든 안무는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어렵다기보다는 재밌게 다 했고 판타지가 체력적으로 네,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멤버들이 배우는데 굉장히 재밌어했지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빠르다 보니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샹릴라는요? 그거 트레디셔널한 네. 네, 안무가 많아요. 네. 근데 샹그릴라는 저희가 배우는 데 있어서 판타지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판타지와는 또 다르면서도 세련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유로움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막 되게 힘든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스틴 비버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좋아했던 가수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하고 트렌디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Yes. 저도 예 네, 신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니에요? 저는 찰리 푸스. 예, 네, 찰리 푸스. 전 사실 저랑 하고 싶단 분이 계시면 누구든 좋습니다. 언제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락처를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비욘세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말한 대로 된다면은 전 존 레전드. 네, 굉장히 음악성도 사랑하고 멋있는 분이셔서 존경합니다. 저는 굉장히 한 분만 꼽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서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분이든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뭐 무라마사나 미고스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멤버들 다 생각이 똑같을 것 같은데 켄 군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처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지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패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면서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멤버는 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제 데뷔 초반과 다르게 성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연기도 또 그리고 노래도 많은 분야에서 되게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네, 혁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막 엄청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하는 혁이 손이요. 커요. 그래서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손 힘이. 네, 그게 부럽습니다.
전 제가 좋아서 계속 저로 살겠습니다. 아, 부러움이라. 전 가끔 라비가 일부러 안 듣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중할 때, 네, 네, 그 집중할 때 그 집중력이 아닌 귀를 갖고 싶네요. 욕한 거 아니지? 저는 켄의 목을 한번 가지고 싶어요. 켄처럼, 네. 네, 켄의 목을 한번 가지고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혁이의 머리숱. 혁이 머리숱이 엄청 많아서, 네. 그리고 생머리거든요. 저는 좀 곱슬이어가지고, 예. 네. 저는 홍빈이 형의 얼굴, 네.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한번, 네. 아, 저희는 좀 꾸며야 이렇게 멋이라는 거를 표출할 수 있는데 홍빈이 형 안 꾸며도 네. 그래서 안 꾸미는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무대에서 가장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라비 군이 음악 방송을 하다가 이제 스피커가 들어있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한번 사라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놀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생방송 중이었어가지고 심지어.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한 파트가 지나고 나서 자기 파트 때는 또 멀쩡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놀랐었던, 멤버들 모두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생방송 중이라 막 이렇게 웃지는 못하고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걱정되다 보니 네, 괜찮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스타워나이스 같은 리틀을 한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뭔가 추천을 받는 쪽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곳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쇼핑과 먹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소가 어디였지? 네, 민속촌. 네, 거기. 그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공간에 이 나라, 네,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니까. 네? 아, 이제 팬분들이 SNS나 편지 같은 거에 막 이제 이 나라에 오면은 이런 데를 가보라던가 뭐 이런 걸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SNS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바다에 가서 다 같이 바베큐 파티 하고 싶어요. 우리 애기들. 네. 그냥 바다는 상관없어요. 어디든 다 광경이 다 좋기 때문에 네. 빨리 가고 싶죠. 팔레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의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 듣는 것에 저는 토모델의 콘센트레이션이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기 전에 들으면은 심적인 편안함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라이트의 사업자. 네. 네,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랜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무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자주자주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빈 씨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섬으로 가서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은 거라서 날씨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경치도 예쁘고 물도 깨끗해서 수영할 때도 좋았고 바다도 속도 예쁘고 물고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걱정 안 하고 먹을 정도로 굉장히 물고기가 많고 네. 저는 정글의 법칙 가서 굉장히 잘 먹고 온 것 같아요. 예쁜 곳이에요. 네. 혹시 인도네시아 음식 드셔보신 것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 음식. 저희 그 나시고랭? 맞죠. 나시고랭도 아침에 혁이랑 저랑 먹고 멤버들도 다 같이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방마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또 저녁에 미고랭 먹어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또 아마 네 공연 끝나고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보내주신 음식들도 있어서 그것까지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인도네시아 단어 문장 있나요? 저는 제가 리더라서 인사할 때를 위해서 아빠까발 네 그리고 캔도 저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코치 다까모 네 제일 좋아요. 저는 그럼 트리마카시 예 네. 트리마카시 네, CNN 인도네시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 빅스 이번에 공연을 하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타라인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멋있게 공연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브이 페아 에이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아카시 터치래 좀 더 짙게 이 밤 깊이 번쩍하고 있어 다가갈 수 없게 눈 감고 내 안에 널 또 찾잖아 난 취해 좀 더 취해 이 꿈속에 빠져들고 싶어 넌 다가와서 내게만 스며들어